충남도가 제20회 외국기업의 날을 맞아 글로벌 강소 외국기업 유치 공로로 역대 네 번째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도는 지난 1년간 프랑스 토탈사와 벨기에, 유미코아사 등 15개사, 9억 2,200만 달러를 유치해 전국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외국인 투자 지역 지정도 각각 전국 1위에 올랐는데요. 도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전국 최초로 화상 투자 협약을 체결해 5억 7,400만 달러를 유치했다며 향후 외국인 투자 유치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가 KG 동부제철과 1,50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맺고 코로나19 발생 이후 국내 최대 규모의 국내 복귀 기업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협약에 따르면 KG 동부제철은 중국 공장을 청산하고 내년부터 2024년까지 총 1,550억 원을 투자해 당진 아산 국가산업단지 고대지구에 냉간 아변과 도금 제품 생산 공장을 신축하기로 했는데요. 도는 이번 투자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당진 지역 생산액 변화 72억 원, 부가가치 변화 16억 6,200만 원, 신규 고용 인원은 5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와 현대제철 등 123개 기업은 대기오염물질 자발적 감축 협약을 맺고 오는 2024년까지 3조 2천억 원을 투입해 배출량을 43% 이상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는 올해 대기오염물질 할당량 9만 5천여 톤 대비 4년 후 배출량을 4만 톤 이상 줄이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 나무 심기와 식물 정화벽 설치 등을 통한 연도별 성과를 공유하고 도는 행정재정적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